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마트. 그렇죠. 네, 마트가 왔네요. 이 테드 닮았는데?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닮았네. 닮았는데? 어, 그래요? 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한번 어항 주문제자 공장에 한번 정말 핫했던 영상 하나 있었잖아요. 핫해. 네. 네. 근데 그 공장이 이전을 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전이요? 네, 이전. 이전과 이후? 네. 아니요? 맞아요. 이사를 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왔는데요. 네. 경치도 상당히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네. 규모가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세 개의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그 동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더 커졌고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네. 뭐 이전되고 어떤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처음에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세 개의 창고가 있는데 다 아니죠? 여기 거. 아, 저희 세 개 창고를 쓰고 있고. 세 개 다요? 네. 예. 아, 그럼 그 세 개를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동은 예. 그로비타 제품 진열된 창고예요. 예. 그래서 진열 상품이 거기 진열돼 있고, 예. 그 다음에 B 동은 예. 어항 제작한다거나 그리고 그로비타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물량이 많은 제품들을 예. 비동의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창고로 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C동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항 제조나 어항 받침 예. 그리고 거기서 용접까지 이루어져야 돼서 그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그 전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너무 안 좋아서 예. 먼저 창고가 아~ 언덕이었고 예. 하지만 제가 이제 이동한 이유는 주차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 동이라 생각했는데 세 개 동 다 그로비타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 텐데 저 용품점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면 거기 뭐 외부 여각이 모든 용품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인들은 못 오는 거죠? 여기는 일반인들이 오는 장소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도매, 일반 소비자분들. 예, 도매만 하기 업자분들, 수족관 업체 사장님들만. 아, 예. 그 한번 그래서 이제 한번 A, B, C 동 한번 상세하게 한번 저 혼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세 개의 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세 개의 동으로 첫 번째 동은 어떤 게 있는지 그 용품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보면 이제 그로비타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생물 코너에 그로비타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큰 대형마트를 가면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 저희가 가장 즐겨 쓰는 게 뭡니까? 저희가 가장 즐겨 쓰는 게 금붕어항에 난주랑 오란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친강성 사료랑 부상성 사료 요 사료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네. 네. 좀 약간 그리고 또 마리모 밥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마리모 밥. 네. 세상에 마리모한테 밥을 주네. 좋다. 마리모 다음에 한번 키워보세요. 네. 네. 마리모 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뭐 레이아웃 이 테드 닮았는데? 그래요? 닮았는데? 보시는 분들 어떠세요? 테드님 닮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닮았다. 한번 들어보세요. 닮았나? 닮았는데? 그래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그로비타 제품 중에 좀 많이 사용했던 몬스터 제품. 이건 진짜 네. 즐겼어요, 제가. 네, 그쵸? 네. 굉장히 즐겨 쓰는 제품. 이것도 즐겨 쓰는 제품이고, 또, 가재 사료도, 그것도 좀 괜찮았어요. 네. 가재 사료. 가재 괜찮고요. 네. 바닥. 모터 있어요. 저희가. 저희 이번에, 예, 갈았던. 네. 열어봐요. 리터 펌프죠. 선풍 수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수 수전은 보통 3회전이 기본이고요. 물 전체량이. 네, 이거 하나 또 사가야죠, 저희. 그렇죠. 해수원에 쓰려고 사야 되고
기존 작은 해수함도 하나 바꾸려고 좀 작은 사이즈도 하나 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칸에 또 어떤 공장이 있는지 이제부터는 직접 제작하는 공장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작되어진 곳을 보관하는 데 같아요. 그쵸? 보관했다가 나가는 곳. 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마트. 그렇죠. 네, 마트 왕이네요. 이마트 이런 데서 많이. 네, 많이 봤는데. 네. 야.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제작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다음에 시동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항 제조나 어항 받침 네. 그리고 거기서 용접까지 이루어져야 돼서. 네. 그 창고로 이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인데 여긴 진짜 공장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항이랑 뭐 이런 거 만드는 공장 같은데 이 기계도 좀 그 엄청 큰 게 보이고요. 기계. 받침 때 무늬인 것 같아요. 네. 얼바오드를 먹는 또 저 큰 거 있습니다. 그치? 이게 약간 마트형 수조 같아요. 느낌에. 크다. 항상 올 때마다 이만한 수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2m 되겠네요? 와 넘겠다. 시원시원하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아는 척했다 실수한 게 이거였잖아요. 예. 뭐였죠? 저는 그 뭐 점프사 방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한번 그래도 6개월 나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건 왜 있냐면 이게 점프사 방지를 위한 거예요. 맞죠? 뭐 왜? 예? 점프사 물고기 점프사. 이거 유리요? 네. 아니에요? 유리와 유리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 고정시키고 있는 그거 네.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실리콘을 바르고 네. 특이하네. 특이하네요. 네. 어차피 주문 제작 원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아, 예. 네. 주문 제작도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쇠예요. 어 쇠예요. 네. 한번 좀 이제 돌아보면서 네. 여기 이제 그 이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사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사님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로. 혹시 어떤 업무를 지금 여기서 주로 담당하고 계신지? 예,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항 제작 쪽에 있어서 예, 모든 거 총괄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 어항만? 어항하고 이제 뭐 금속 용접하고 뭐 전기하고 만능이시네요? 네. 아, 만능이다. 들어오자마자 이 기계가 눈에 확 띄었거든요. 아,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혹시 한번? 이거는 뭐 저희 뭐 ABS나 뭐 나무나 이런 거 재단할 때 쓰는 재단기. 아, 재단기. 와. 재단기. 진짜 크다. 여기 뒤도 있어요. 아, 저 뒤에도 있구나. 네, 재단기. 유리나 어떤 모든 거 그냥 다 여, 이걸로. 아니, 유리는 못 자르고요? 아, 유리는 못 자르. 아, 죄송합니다. 유리 초보자라. 네. 네. ABS나 나무. ABS나 나무. 아, 나무 이런 이제 뭐 각종 뭐 그런 것. 유리 빼고는 다 자르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쪽 안쪽에 정말 네. 큰 수조를 하나. 봤는데 네네. 저거는 혹시 어디로 이렇게 좀 나가는 수조? 저거는 저 개인 매니아께서 아, 주문제자 네. 하신 거고요. 크기가 하나 어느 정도? 저건 2100짜리. 와, 2100. 바로 2m가 넘어. 야, 어쩐지 시원하더라고요. 야, 엄청 네. 시원한데. 시원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저 어항 말고 또 이쪽에 좀 약간 특이한 어항을 새로 만든. 네, 아, 프레임으로 네. 해서 만든 네. 어항이고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 텐데 네. 저희가 여기 지나가다가 정말 큰 수조 옆에 이렇게 약간 축양장 느낌의 수조를 발견했는데 네. 저거는 주문 제작 수조인가요? 저거는 이제 이마트에 아까 이마트 아, 이마트나 예. 이마트에 들어가는 이제 수도관 매장이 있거든요 마트에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축양장들 아. 자 이제 어항 수조 담당하고 계시는 오 이사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비즈 아쿠아평 많이 보셨는데 좀 놀라셨죠? 저희가 마지막 엔딩 장면이 날아가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엔딩을 찍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죠? 예, 비즈 아쿠아 가서 저희가 뭐 수조 제작하는 거 그리고 또 새로 이전을 하셔서 세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좀 많이 넓었죠? 네, 예. 앞에 영상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참고 자료를 넣어놨는데 예.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작으셨다 그랬어요. 네. 언덕에 있고 두 개 동이었는데 네. 세 개 동이 되시고 네. 그 사이사이 공간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주문 제작 수조부터 네. 그로비타 네. 그게 또 그로비타 수조가 아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마트 이런 네.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게 여기서 제작이 되거든요. 네. 좀 많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가시면 네. 아 이게 그거구나 네.
예.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예. 봤습니다 이렇게. 예.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네이처풀 국내 네. 그룹단 총판 네. 강문기의 애니멀로TV의 테드 기였습니다. 안녕.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